안녕하십니까. 예보관 허진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서해상의 중심을 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해상의 중심을 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나 중부지방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맑겠으나 중부지방은 밤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역골의 영향을 받겠고, 남부지방은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따라서 중부지방은 아침부터 낮 사이에 비 또는 눈이 오겠고, 남부지방은 맑은 후 오후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현재 영하 9도선이 우리나라 남부지방에 위치한 가운데 맑은 날씨에 복사냉각이 더해져 전국이 영하의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낮부터 서쪽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은 점차 올라 추위는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현재 전남 동부와 경상남북도 일부 지방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으니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